안녕하세요. 주희선입니다. 오늘은 라디컬 3차 입원 관련된 영상 찍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어요. 벌써 3차 입원을 했습니다. 네, 앞에 영상처럼 시간을 거꾸로 돌리고 싶네요. 이번에는 비가 계속 와가지고 저녁에 비가 오면 이렇게 실내를 산책을 했어요. 여기 영상 찍을 때 사람 없을 때 냅다 찍고 사람들 오면 또 소심해져가지고 몰래 숨기고 막 그랬어요. 아직은 영상 촬영하는 게 어색한 일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산책도 계속하고 병원에 있으면서 되게 바빴어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재활의학과 교수님이 지난달보다 좀안 좋아졌다고 하셔가지고 그 뭐지? 재활치료 그쪽을 좀 잡아주셔가지고 호흡 연습도 했어요. 호흡 치료하는 기계가 없어가지고 여기는 뭐지? 한양대 선생님이 엠브백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엠브백을 준비해가지고 저렇게 호흡 운동을 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게 아무래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호흡 선생님이 들이마시고 한번더 들이마시고 바람 빠지지 않게 잘 하라고 하는데 방법도 모르겠고 계속 졌다 폈다 졌다 폈다 하니까 손만 아프고 그리고 사실 1차 때도 그랬지만 호흡 연습하는 때는 뭐랄까 조금 되게 중환자 같고 마음이 조금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영상 찍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깔깔거리면서 했네요. 병실에 계신 다른 어머님들과 뭐 하는 거냐면서 제대로 하라고 막 그러면서 했는데 여튼 호흡 연습은 저 엠브백으로 하는 건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람이 포기하고 새안 요즘에는 되는데 그냥 바람이 되지? 있을 때숨 들이마실 때 배를 최대한 팽창하고 최대한 배와 모든 근육들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수축하는 거 연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병이 어쨌든 나중에는 호흡 쪽 근육을까지 이렇게 못 쓰게 되면 호흡 쪽까지 어려워진다고 하셔가지고 호흡 쪽까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드네요, 이 호흡 연습. 근데 영상에서 너무 어떻게 할지 깔깔거리고 모르겠어. 있지만 사실 저거 꺼내기까지 마음의 준비가 조금 필요했어요. 그래도 이제는 마음의 준비하고 저 엠브백으로 연습하는 걸 해야 되는데 당최 방법을 모르겠네요. 혹시 방법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호흡 치료, 호흡 운동, 또 일상에서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영상엔 하는 것 같지만 바람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팔만 재활 치료 중에 자전거 타는 시간을 넣어주셨어요. 저기 원래는 팔을 올리고 같이 하는 건데 팔을 저기다 올려놓고 했더니 팔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팔에 힘으로 돌리진 않지만 팔을 이렇게 올려서 잡고 있는 게 저는 조금 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팔은 올리지 않고 저렇게 다리로만 자전거 탑니다. 어제는 20분 타야 되는데 10분 탔다고 재활의학과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20분 타겠습니다. 그리고 밥도 먹는데 해남 식당 맛이 없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 입맛에 안 맞아요. 제 입맛에 안 맞아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지금 식사는 두 배속이고요. 손 쓰는 게 확실히 느려져가지고 조금 어렵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젓가락질하는 거 보시면 저 원래 젓가락질 되게 잘했거든요. 그 젓가락질 예쁘게 삼각형으로 잡는 거 있잖아요. 그거 되게 잘했는데 지금 손가락에 힘이 빠져서 그렇게는 못하고 저렇게 거의 잡고 그냥 쓰는 정도로 젓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수저가 조금 어려워요. 오른손으로 수저를 뜨면 국물이 반 이상은 흘리는 게 흔들려서 그런 상태고요. 그래도 왼손으로는 아직 수저질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젓가락질을 하는데 아직은 이렇게 손에 쥐가 많이 나요. 그래서 지금 영상에는 없지만 쥐가 많이 나서 막 저렇게 손 쓰는 거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요. 그 뭐지?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밥을 먹으면서 팔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상체가 내려갑니다.
상체가 자꾸 내려가요. 팔을 올리는 게 힘드니까 지금 보시면 반차범을 들었다가 계속 테이블에 손을 올리잖아요. 이게 의식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힘들어가지고 오뎅 떨어뜨렸어. 오뎅을 잡았는데 떨어뜨렸죠. 저런 식으로 이제 물건 떨어뜨리고 식당에서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자꾸 지저분하게 떨어뜨리는 거 반찬을. 그래가지고 조금 되게 조심해서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밥 먹을 때 손에 더 쥐가 많이 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뭐 요즘에는 그렇게 막 신경 써서 먹지도 않고 그럴 일도 별로 없고 병원에서는 주는 밥잘 먹긴 하는데 손이 아프긴 아프고 이렇게 자꾸 저렇게 얼굴이 고개가 내려가니까 목이랑 등이랑 요런 데도 아픈 것 같아요. 그리고 재활의학과 선생님이랑 이제 뭐지? 전 아직 다리 쪽 근육은 안 빠졌는데 균형 잡고 이런 게잘안 되더라고요. 원래는 잘 됐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제 어쨌든 아무래도 양쪽 팔이 원활하지 않으니 균형 잡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있을 때 서서 균형 잡는 연습을 조금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 연습도 오뎅을 또 떨어뜨렸네요. 네, 저런 식으로 손에 힘이 없긴 없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만들어주신 진미채 볶음도 가위로 다 잘라갖고 왔어요. 이렇게 젓가락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아직은 잘 먹고 있습니다. 오래오래 제 손으로 제가 잘 먹을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식사는 여기까지 보시고요. 병원에 있는 열흘 동안, 정말 입맛에 안 맞아요. 너무 힘들어요. 한양대에 있을 때는 친구들이 놀러 와서 맛있는 것도 시켜 먹고 또 옆에 매점도 많고 배달도 많이 됐는데 해남은 배달되는데도 모르겠고 친구들도 별로 없고 해서 조금 열흘 동안 입원해 있는 동안 음식 때문에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잘 먹어야 잘 버틸 수 있으니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그리고 이거는 재활 치료실에서 해준 전기 치료예요. 저렇게 손가락이 막 떨려요. 이게 제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손을 움직이려면 근육들이 있는 데서 지금은 보시면 두 번째 손가락에 또 꼼치락꼼치락 거리거든요. 이게 움직이면서 엄지가 떨렸다가 두 번째 손가락이 떨렸다가 가운데 손가락이 떨렸다가 그래요. 이거는 그 보통 물리치료에서 해주는 이렇게 동그라미 해주는 그거랑은 조금 다른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통증 치료가 아니라 무슨 치료의 초래를 위한 전기 치료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것도 하고. 병원에 제가 입원한 이유가 라디컬 주사를 맞으려고 한 거잖아요. 보시다시피 혈관이 다 꽁꽁 숨었어요. 너무 아프고 정말 열흘 동안 거짓말 아니고. 간호사 선생님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물론 찔리는 저도 너무 아팠지만 선생님들마다 진짜 얼마나 진땀을 흘리셨는지 그리고 제팔 얼마나 쓰다듬고 두들기고 찾고 찾고 했는지 제 팔이 온통 멍이 들었답니다. 그래도 주사 잘 맞고 산책도 잘 하고 입원 잘 마치려고요. 주말에 외출을 끊었어요. 외박을 해가지고. 주사 맞고 물리치료 받고 집에 와서 아이들하고 신나게 놀았답니다. 비가 오는 시골집 마당은 너무 좋아요. 애들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저렇게 비 속에서 물놀이만 해도 행복한 것 같아요. 그곳에 같이 있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네. 애들은 비 맞게 했어요. 그냥 놀아라. 뭐 아무들 해라. 놀자. 그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재밌는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병원으로 복귀해서 잘 지냈고요. 이거는 주중에 한번 남편이 애들 데리고 면회를 왔어요. 그래서 같이 외출 끊고 저녁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동네 맨발 산책로에 가서 같이 손잡고 도란도란 걸었답니다. 네. 날씨가 장마라고 하는데 아직
이날은 비가 안 와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산책했어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직 건강할 때더 많은 시간을 아이들하고 보내고 건강하게 아이들하고 지내려고요. 여러분들도 시간 많을 있을 때 아이들하고 가족분들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이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는 뭐 별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도란도란 걸어도 좋기만 한 것 같아요. 우리 아들딸이 아직은 어리지만 그래도 많이 큰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키우기 너무 쉽지 않았지만 참 많이 커서 행복합니다. 네. 여기 지옥이야. 지금까지는 이제 남편이 육아휴직 중이어가지고 편하게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했었는데요. 이제는 다음 달에 이제 곧 남편이 복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입원할 수 있는 기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시간 최대한 내서 라디커 치료 잘 받고 재활하고 물리치료, 운동치료, 호흡치료 다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들하고 틈틈이 또 여행도 갈 거예요. 아, 저희 다음 주 7월 중순에 제주도 캠핑카 여행 갈 거니까요.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 영상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엄마 하나 드리세요. 댓글로도 뭐 좋은데 많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이상 라디커 3차 치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여기